교통사고로 입원 치료 중인 슈퍼주니어의 김희철 씨가 오는 14일 퇴원할 예정입니다. 스타뉴스에 따르면 김희철은 담당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입원 35일 만에 퇴원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상태는 많이 좋아졌지만 퇴원 후에도 통원 치료를 받으며 재활에 힘쓸 예정입니다. 김희철은 지난달 10일 슈퍼주니어 동료인 동해의 부친상을 조문하고 서울로 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한편 오는 11월에 예정됐던 슈퍼주니어의 2집 음반은 김희철의 부상으로 내년으로 미뤄 재상됩니다.